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그야말로 어쨌든 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선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선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엘레이의 통일 부흥회에서 북한의 강영선 목사와 함께 신앙 간증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좋아요 미국 생활 영어 저자가 북한 평양과 LA에서 찍은 이성숙 전도사의 자료 화면을 통해 북한 종교인의 위선과 실상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북한 봉수교의 전도사라는 이성숙 씨, 평양과 LA에서의 다른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이시야말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세계를 사랑과 평화와 생명으로 가득 찬 새하늘, 새 땅으로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시고 어머니처럼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끝없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의 평화는 우리 피의 대가로 이루어졌고 또 그 대가를 치른 이는 영생한다는 진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이성숙 씨는 김일성이 곧 하나님, 과학시대에 어떻게 부활을 믿나 등의 답변을 하다가 LA 와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이중성을